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마인크래프트 야생 초 능력자 모드. 예! 예! 자, 오늘은 야생에서 각자 능력을 가지고 서로 전투를 할 겁니다. 자, 바로 능력 뽑아보죠. 네. 능력을 뽑아보자. 아, 능력이 나왔네요. 자, 능력을 모두 확인해 보세요. 자, 과연 뭐야? 와, 오케이. 자, 모두 능력을 확정시켰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오늘은 서로 능력을 알면서 게임을 하도록 할게요. 이 책에다가 본인의 능력을 적어주세요. 자, 다 넣으셨나?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읽어드릴게요. 자, 첫 번째 능력자 이현둥. 이현둥 능력은 A등급이고요 뭐? 이게 무슨 말이죠? 직성광선이 나옵니다. 직성광선이 나오는 능력. 이게 무슨 말이야? 왜 설명을 뭐 이렇게 이상했겠어요? 아니, 여기서 이제 쇼크웨이브라고 직성광선이 나온대요. 아, 그러니까 에너지파를 쏘는 능력이네요. 오케이. 맞습니다, 맞습니다. 좋은 거예요. 요루루 패기 SS등급. 야, 뭐야? 능력 사용 시 20초간 10칸 안에 있는 적에게 5초마다 강한 데미지를 줍니다. 와, 너무 사기인데? 자, 김리아. 자, 봉인 특정 플레이어의 능력을 캔슬시키고 1분간 봉인을 시킨다. B랭크. 너무 안 좋은데? 자, 댕댕이 당신은 내가 보이지 않는다. 댕멍 키키루 룽빙뽕. A랭크 클로킹. 네, 투명 능력, 투명 인간. 어, 개사기인데? 자, 잉여맨은 루피고요. 고무고무 총난타로 멀리 있는 상대를 공격 가능. 좋죠? 담미호호. B랭크 익스플로전. 사망 시 연쇄 폭발이 일어나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적폭이네! 모두 죽는다고. 야, 작폭병이야, 작폭병? 와. 니네, 나 죽일 생각하지 마. 나 죽으면 니네도 죽는 거야. 알겠어?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게임 시작합니다. 고! 자, 오랜만에 하는 야생인 것 같아요. 자, 오늘 제 능력 루피거든요.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철개 들고 왼쪽 클릭하면 주먹질을 합니다. 금괴 들고 왼쪽 클릭하면 3초간 속도 점프력, 공격 방력력이 높아집니다. OP 능력이죠. 그리고 오늘 OP 능력 요루루가 패기, 그쵸? 그리고 댕댕이가 투명. 그리고 조심해야 될 거, 오늘 담미호님이 죽으면 그 주변에 폭발이 일어나면서 주변에 있는 모든 적들을 죽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어, 뭐야? 나 죽으면 너도 죽는 거야. 나 죽으면 너도 죽는 거야. 나 지금 여기서 죽으면 너도 죽는 거야. 아, 가까이 오지 마. 옆에 있는 닭이랑 닭고기 같이 되는 거야. 아, 가까이 오지 마. 아, 아, 가까이 오지 마. 딱걸로 들어가야겠다. 나름 다 멤버들이 오늘 다 좋은 능력인 것 같아요. 근데 봉인은, 김리아는 뭐였지? 봉인은 뭐였지? 어, 기억이 안, 어, 뭐야. 오케이, 나이스. 뭐야, 뭐야. 자, 이거 담미호님한테 통화 한번 해봐야겠다. 자, 담미호님 통화 좀 한번 해볼까요? 담미호님. 나 죽이면! 가는 거야! 아니. 알겠어, 알겠어. 네. 그러니까 내가 님을 지켜줄게. 예? 내가 님을 지켜주도록 할게. 어차피 난 님 못 죽이니까. 맞잖아. 그쵸, 님은 저 못 죽이죠. 끝까지 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란 말이야. 근데 나는 능력이 굉장히 좋아요. 루피가 거의 OP거든요. S등급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즉슨 나를 우승시켜주겠다라는 건가요? 아, 그쵸. 왜? 아니, 무조건 내가 그 말을 믿을 것 같아? 아니, 그 무조건 무승부야. 그래? 그러니까 어차피 저거 끝까지 살아남고 싶으니까 제가 님을 네. 지켜드릴게요. 어때? 나 그러니까 님도 거예요? 그러니까 님도 나한테 붙지 마. 그러면은 나도 님 안 죽일게. 아, 그래요? 그럼 나 배신하는 낌새가 조금이라도 느껴진다. 나 바로 가서 바로 자폭주하는 거예요.
아, 난 이거... 바로 달려가서 바로 찍어버릴 거야. 나 혼자 못 찍어. 아니 그러면은 님, 님, 내가 좋은 방법 떠올랐어. 님을 아무도 못 죽일 수 있는 방법 하나 알았다. 그 양동이로 용암을 푸세요. 네. 그 다음에 그 용암을 들고 다녀. 야 가까이 온다. 아, 죽으면은 가까... 이제 협박하는 거야? 어 그래 갑옷도 입지마 님. 예? 갑옷도 입지마 그냥 아무도 못 건드리게 해보려 그냥. 나쁘지 않은데? 그치? 조금 똑똑한 것 같은데? 오케이 그럼 위에서 봐요 이따. 근데 알죠? 내 말 명심해. 날 조금이라도 배신하려는 기색이 보이면 나 바로 여우무빙으로 달려갈 거야. 아, 알았어 알았어 진정해. 알았어. 진정해. 오케이. 김리아 능력을 나 진짜 다시 모르겠거든. 김리아한테 통화를 한번 다시 해봐야겠다. 김리아님. 나. 야, 님 능력을 다시 모르겠어도 그렇거든. 다시 말해줄래? 뭐, 봉인이에요. 그러니까 읽어주세요 한번. V 헬프 친 다음에. 제 능력은요. 네. 플레이어의 능력을 캔슬 시키고 1분간 상대를 봉인해요. 아. 그리고 배고픔 수치를 0으로 만들어서 상대를 도망치기 힘들게 해요. 아 배고픔 수치가 0이 된다? 나 몇 초 동안? 1분이요. 아 좋네. 됐다 그럼. 네? 됐다. 제가 루피, 제가 루피거든요? 나 네, 왼쪽 클릭을 하면은 원거리 공격 주먹질을 해요. 나 그쵸? 그러면은 나. 자, 제일 위험한 적이 누굽니까? 담요 아니겠습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을 다 터뜨려요. 나 주위에 있는 범위 안에 있는 사람은 자기가 크리퍼가 돼서 터진단 말이죠? 나 담요한테 그걸 먹이세요. 봉인을. 그럼 그죠? 그냥 담요님한테 저거 먹이고 제가 죽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가까이 못 가는데 어떻게 죽이게요? 맞잖아요. 나 가까이 못 가자 못 가지 않나? 담미오 주변에 터진다니까 크리퍼처럼? 크게? 제가 그거 오. 봉인하고 다이아몬드. 죽이면 되잖아요. 아 능력을 봉인시킨다고? 네. 뭐? 능력을 1분 동안 봉인시킨다고? 네. 아 진짜? 네. 대박. 알겠습니다. 왜요? 나. 아, 네 알겠습니다. 좋은데? 나. 오케이 오케이. 일단 단미호를 내 팀으로 만들고 단미호를 폭탄처럼 전 던질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배신을 하겠다는 거죠. 단미호 주변, 그러니까 단미호랑 팀을 하면 좋은 게 뭐냐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아무도 못 와요. 자, 털 다 캤다. 이제 인첸트 바로 가겠습니다. 인첸트 바로 가고 자, 빨리. 됐다. 인첸트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또 다리가 넓네요? 자리가 넓어 넓어. 아 인첸트는 날카로움이 좋습니다. 날카로움이 좋기 때문에 날카로움이 많이 뜨면 뜰수록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자 일단 간단하게 칼부터 강화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카로움이 떠야 좋습니다. 무조건. 자, 아래에 있는 레벨 30을 써서 강화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좋은 거 떠라! 제발! 날카로움 3에 밀치기 2. 아, 밀치기 2가 좀 아쉽긴 한데. 레깅스, 보호 3, 나이스. 보호 4까지 있어요. 보호 3이면 괜찮은 거야. 보호 4, 미쳤다! 보호 3, 오케이, 나이스. 호흡이면 물 속에서 오래 있을 수 있고. 제발, 보호가 떠야 돼. 보호 떠줘야 돼. 오! 아! 아 이럴수가. 아 근데 양동이 못 만든 건 좀 큰데? 자 30분이 다 되기 때문에 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템파밍 끝났고 이제 올라갈게요. 자 다 오셨네요. 전쟁 시작. 저게 야 오케이 잠깐만. 오케이 무적 해제 됐고 저희 현둥이가 숨어있는데 자기 이름표가 보이는 걸 모르는 것 같아요. 뭐야 쟤 슬슬 가서 죽여볼까? 실적? 뭐야 얘 뭔데? 얘 봐 자기 여보세요? 인형 얘 뭐야? 뭐죠?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런 허무한 죽음이 다 있나?
뭐야 쟤? 어? 능력자 최초. 어, 아, 템 있어? 얘 템 있어? 뭐야? 템도 어? 별로 없어. 뭐야? 쓰레기밖에 없잖아. 일단은 님 능력이 확실히 네. 어? 님 능력이 확실히 되기 위해서는 김리아부터 죽여야 돼요. 근데 저 위에 있는 게 누군지 모르겠는데? 저 위에 댕댕이랑 김리아. 댕댕이 저기 보이지? 제 투명 능력. 그 저 옆에 있는 봉인. 슬슬 내가 댕댕이한테 올라가 볼까요? 어이! 어이 들리시나? 왜 그러시죠? 여기 오시면은 온전히 못 돌아가실 텐데. 아, 당신이 투명인 건 잘 알고 있다고. 하지만 능력하면 보시던가. 뭐야? 안 보여. 와, 뭐야? 뭐다? 공포부 총난타. 이거 분명히 안 맞는다고 돼 있는데. 잘 맞네. 투명일 때만 안 맞지. 투명. 아! 뭐다? 와! 자, 험하게 죽었습니다. 자, 저는 중계나죠. 어, 잠깐만. 죽고 싶은 거냐고, 어이! 아파! 아프다고 저리 가! 어, 아래 물납법으로 살았습니다. 이걸 살아? 떨어지면 죽어요. 높아. 어, 아래에서 싸워요, 지금. 이마! 저 김야야? 댕댕아, 우리 팀하자, 팀하자. 팀하자, 팀하자. 네, 네. 팀하자. 아, 그럼 오지 말고 얘기. 멈춰. 아, 팀하자! 멈춰. 아, 때리자고 안 돼. 뒤에. 빨리 죽여. 절대 죽여. 아니! 나 죽는 거야! 알지? 나 죽으면 다 죽는 거야! 그냥 죽여! 그냥 죽여! 나 한마디에 나는 스컷에 늑대다 이 자식아! 거기서 얌전히 죽어! 안돼! 어, 맞았다. 야, 컷! 야, 미연님 기다려봐. 기다려봐. 오지마! 그냥 염소에 치마! 투명이고요. 어, 잠깐만, 안 보여. 안 돼! 잠깐만, 안 보여! 어? 왜 능력이 안 발동돼? 본인의 패야! 미연님 봉인했대요. 아, 뭐 죽는 엔딩 그거 바랬는데. 김리아가 봉인했대. 그러면 댕댕이 살아있어? 어, 살아있지. 네. 자, 어쨌든 오늘 저 험하게 죽긴 했지만 오늘 재밌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안녕.